스타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서치아름의 이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에브리봇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바로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오현진입니다. 네, 스몰캡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일단 에브리봇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로봇 청소기를 뭐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매출 구도나 그 상품, 주력 상품 같은 경우를 보면 아직까지는 뭐 물걸레 로봇 청소기 위주의 좀 실적과 뭐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로봇 업체들이 그 R&D, 적극적인 R&D를 위한 캐시카우가 필요한 상황인 대부분인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해당 캐시카우 역할을 이제 탄탄하게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R&D 통해서 어떤 가사용 그 서비스용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그 서비스 로봇까지 다양하게 좀 진출할 수 있는 좀 그 서비스용 전문 로봇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봇 청소기 시장의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사실 이 로봇 청소기 업체만 이렇게 그 시장 규모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로봇 시장은 이제 시장 전망치마다 다르겠지만 21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그 미국 500억 달러 정도 글로벌하게 5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가 약 300억 달러, 그리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나머지 200억 달러 좀 못 미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그 에브리봇이 속해 있는 이 서비스 로봇 내에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 이상으로 상당히 그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아직까지는 서비스 로봇 내 대부분이 그 로봇 청소기와 같은 가사용 서비스 로봇인 것을 감안하면은 로봇 청소기 업체 시장 자체의 성장률도 가파르게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리포트에서 참고를 해보면 스마트 매핑 기술, 라이다 기술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전문적인 이제 로봇 업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스마트 매핑이나 라이다 센서 같은 기술들이 좀 중요한데 해당 기술들은 결국은 전반적인 어떤 자율 주행에 대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태 동안 어떻게 보면 그 가사형 여러 서비스형 로봇 자체가 상당히 좀 수동적인 형태에 머물렀었는데 말씀드렸던 스마트 매핑이나 센서의 다양한 기술을 그 통해서 향후에는 좀 자율 수행이 가능한 좀 더 능동적인 전문 그 로봇 제품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청소기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나 다양한 이제 가사용 로봇, 뭐 서빙용이나 여러 로봇에 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력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스마트홈 서비스 전반적인 제품으로의 라인업 확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해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해외 매출 비중 확대를 위한 회사의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아마존을 통한 이제 미국 이제 그 해외 파트너사 채널을 이제 처음으로 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을 통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 홈쇼핑이나 온라인 이제 자체 몰을 통해서 많이 좀 판매가 됐었었다면 아마존을 위시해서 앞으로 향후에 좀 해외 그 온라인 쇼핑몰 측으로의 좀 채널 다변화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중국의 어떤 중저가 제품들 대비해서는 하이엔드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채널 다변화는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뭐 통해서 어떤 목표 주가나 이런 거를 설정을 안 해서 뭐 어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기 좀 힘들겠지만 좀 뒤에서 말씀드릴 업체랑 같이 좀 초점을 맞춰서 보여야 될 거는 대부분의 로봇 업체들이 아직 그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낮은 시총에도 불구하고
로봇 업체로서는 상당히 드물게 상당히 그 이익률도 높은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로봇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수록 해당 업체의 좀 시가총액이나 주가 상승도 훨씬 더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에브리봇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두 번째로 또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리포트도 내셨던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뭐 현대차의 1차 벤더이기도 합니다. 산업용 로봇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뭐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유일로보틱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 업체들이 뭐 공장이나 이런 대규모 투자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에 좀 특화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로봇들을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건데 이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형태나 이제 원리를 가진 로봇들 중에 아직까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직교 로봇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평행이나 수직으로 이제 이동하는 직교 로봇은 좀 형태가 단순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이제 관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 대응이 가능한 그 로봇이 이제 다관절 로봇 상대적으로 좀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협동 로봇은 여태 동안 다른 로봇들은 제조 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따로 구분이 된 상태로 운영이 됐었다면 협동 로봇은 인간이랑 같은 공간에서 이제 그 제조나 생산을 형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뭐 카페테리아나 아니면 뭐 여러 음식점 등에서 볼 수 있는 그 로봇의 형태가 협동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많이 실리고 있던 생산 라인에 많이 실리고 있던 직교 로봇보다는 다관절 로봇이나 협동 로봇에 대한 그 도입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로봇들도 좀 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 다양한 산업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동차, 가전, 의료기기, 2차 전지 쪽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혹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워낙에 뭐 기존에 자동차나 좀 IT 가전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었던 고객 그 포트폴리오였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화장품이나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쪽으로의 고객사 확보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 시장 자체가 새로 열리면서 상당히 좀 빠르게 투자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고객사 개수로만 보면은 1,500여 개가 넘는 고객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뭐 비중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최근에 말씀드린 이런 신산업 쪽으로의 비중이 점차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